Gamson! Gamson! Utenge songombe timange tikakumbembarara ija mandu funa kugurisa kusi. Oh. Ya. Mafura? Urenge genzelo. Kuti kubuyu jobura madi. 가난 때문에 시작한 더부살이가 벌써 1년째. 매일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느라 형제의 하루는 고단합니다. 편찮으신 할머니와 배고픈 막내 동생 걱정에 형제는 오늘도 몸보다 마음이 더 고단합니다. 지금은 수확철입니다. 농부에게는 한창 바쁜 시기죠. 주인의 성화에 마음이 급한 탓인지 오늘따라 실수가 잦은 잠손. 일하러 가는 동안에도 잠손은 편하게 갈 수 없습니다.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1년 전부터 주인 집에서 먹고 자면서 일손을 거들고 있습니다. 이건 미래고 못 쓰고. 뛰어. 응. 못 쓰고. 덩치가 있어도 잠손의 나이는 이제 겨우 11살. 이제 미래. 고금바리 안 미래. 어른들의 속도를 따라가려면 두세 배의 힘을 들여야 합니다. 아버지를 잃고 엄마마저 3년 전에 돌아가신 후 오갈 데 없는 잠손과 두 동생을 거둔 사람은 이모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또 다른 이별을 안겼습니다. 배를 고른 일은 없어졌지만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현실에 잠손의 마음은 늘 허기가 집니다. 한편 그 시각 형과 같이 더부살이를 하는 마푸토는 염소를 돌보고 있습니다. 너른 들판을 뛰어다니는 염소보다 자유롭지 못한 마푸토. 9살 아이는 정해진 일을 하느라 하루가 빠듯합니다. 우리 왜 우스탄 디자 안 통용하고? 한창 공부하고 뛰어놀 아이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매일 주인집 일을 거들면서 마푸토는 점점 깨닫습니다. 다시는 친구들처럼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무리 속상해도 마푸토를 달래줄 사람은 곁에 없습니다. 형제가 사는 곳에서 25km 떨어져 있는 할머니의 집. 할머니와 사는 막내 동생이 텅 빈 냄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허기를 참지 못해
눌어붙은 찌꺼기라도 먹으려는 모양입니다. 내가 좀 공방지 않아? 벌써 이틀째 먹을 거라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집에서 4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할머니를 기다리는 일 뿐입니다. 막내 손자에게 먹일 음식을 구하기 위해 일터에 나온 할머니. 수확이 한창인 당근밭에서 겨우 일감을 찾았습니다. 77의 할머니는 노환으로 여기저기 몸이 성치 않습니다. 아고아고, 슬라니 상간상간 누푸난 집어나 조금씩아. 오오오. 밭주인이 자꾸만 눈치를 주는데도 할머니의 일손은 더디기만 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도 소용없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해도 마음 편히 자본 적이 없을 만큼 할머니는 두 손자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아직 절반도 일이 안 끝났는데 벌써 지쳐버린 할머니. 아고고. 말아봐 완비래. 내가 외로게 너. 뛰어내 집이다 너. 아, 이 나라만 네가 구박사니 마왕. 뭔가 내가 가지 말아봐라. 내 모토 외로간. 나라만 네가 구박사니 구뉴바. 집이다 아닌디 투 집이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결국 빈손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온종일 일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 집으로 가는 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목이 빠지게 기다린 손자를 보니 마음이 또 천근만근입니다. 힘겹게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대로 쓰러지듯 자리에 눕습니다.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아고 아고. 응? 걸음 모두 알아. 할머니가 걱정됐는지 배고픈 내색도 없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안마를 하는 캐니팔라. 할머니는 형들이 떠나고 난 후 부쩍 의젓해진 막내가 대견하면서도 한 끼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미안함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잠손이 일하는 고구마 밭에서는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 잠손. 아바라 말이잖아. 기암베. 고양베 고구마 루로마스에서 마비다네 공고로. 왜? 비라가랭게 미손. 작황이 나쁘지 않아
수확량이 제법 됩니다. 고구마 몇 개만 있어도 할머니와 막내동생이 며칠은 견딜 수 있을 텐데. 할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갈수록 음식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장소는 일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봐봐라 말이야. 말아 내면에 내도 공병 내면에.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야 이미 잡으니. 고구마 수확을 하느라 때를 놓쳐 오늘은 저녁이 평소보다 이릅니다. 엄마가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 평범한 가정의 흔한 일상입니다. 엄마, 누군 자라 피가 미샹고. 아이, 뭐겠니? 이해가는 있어. 이런 보통의 일상이 예전에 형제에게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해주셨던 따뜻한 밥. 그 맛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나지만 다시는 그런 밥을 먹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잠시만. 이거가 뭐가 아침부터 일하느라 바빴던 형제가 저녁 무렵이 돼서야 겨우 얼굴을 마주합니다. 형제의 한 끼는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할머니와 막내동생에 비하면 이것도 호강이라 형제는 한 번도 불평해 본 적 없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을 텐데 어쩐 일인지 밥을 잘 먹지 않는 잠손. 식사하는 내내 마푸토의 얼굴에도 그늘이 져 있습니다. 내가 맞아 마크란 루카니스라고 관가하자. 누마나 우정은 우자. 그러다 마크란 마시고 아위라라룬. 아싸 우제. 샤 우제. 주인집의 식사가 끝나자 설거지거리가 잔뜩입니다. 지난 1년간 매일 반복한 일. 9살 아이는 하루의 마지막 일거리를 능숙하게 마무리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있는 이 창고가 형제가 머무는 공간입니다. 찢어진 포대와 발을 깔고 그 위에 모기장을 덮는 게 이부자리의 전부입니다. 꺼내서 하라고 내가 내 마음에? 고단한 현실을 잠시나마 내려놓는 시간. 그러나 잠소는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꾹꾹 누르고 있던 생각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야비선! 뭐라고는? 우리 엔겐 빼니오? 또나 사구자상 원배사 타봐? 원배시지 쿠다. 야. 달라질 것 없는 일상. 오늘은 옥수수 밭에서 소에게 먹일 옥수수 떼를 가져와야 합니다. 할머니를 만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원래는 2주에 한 번씩 가곤 했는데 수확철이라 일손이 달려 그동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치만 살피다 어느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더부살이. 할머니의 바람대로 잠송과 마푸토는 배를 골지 않지만 날이 갈수록 할머니와 막내 동생이 굶는 날은 늘어만 갑니다. 오전 일과를 끝내고 땅콩 까는 일을 돕는 마푸토. 형과 마찬가지로 마푸토도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도 쉴 틈 없이 일합니다. 이때 조심스레 다가온 잠손. 오가 뭐라고? 이거는 미네즈가 가리로 미네고. 고마워 푸니고 가지래 장구로 뭐래? 하고 나고 우리 진치로 쓰면 진. 수다리란다니? 이스로. 에 내 비단이 마고 쓰래. 대구야. 다행히 형제의 외출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지 못해 미안했는지 집에 가져갈 음식도 챙겨줍니다. 잠이서니? 이젠지 언니인가? 오늘 부모가 뭔가 비기라고 고안 아가지 뭐나 오자마? 오라 토고서 이것하고 고아가 상가라. 다비라로 마다. 아, 좀 보낸다니. 길을 나선 형제의 발걸음이 바쁩니다. 얼마 만에 집에 가는 건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렙니다. 할머니 집까지는 25km. 꼬박 4시간을 걸어가야 합니다. 왕복 8시간의 멀고 험난한 여정이지만 부모를 잃고 오갈 데 없는 삼형제를 거두어준 이모 할머니께 늘 고마운 마음이라 가는 길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늦은 오후가 돼서야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곡! 뭐 피가 샹드리자. 뭐 피가 샹드리자. 뭐 그나 뭐니 구이나 봐. 그나 뭐 누워. 한 달여 만에 만난 할머니는 훨씬 더 안 좋아 보입니다. 겨우 몸을 추스른 할머니가 먼 길을 온 손자들을 위해 식사 준비를 합니다. 오랜만에 화덕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금세 따스한 온기가 사방에 퍼집니다. 1년 전 가족이 함께 모여 살던 그때로 다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이틀이나 굶은 막내가 재촉해도 할머니는 서두르고 싶지 않습니다. 귀한 손자들을 위해 할머니가 줄 수 있는 건 정성껏 지은 밥 한 그릇 뿐이니까요. 고단한 더부살이에 힘들어하는 손자들을 볼 때마다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할머니의 마음을 후벼팝니다. 한 달 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밥상. 비록 밥과 콩밖에 없는 단출한 메뉴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밥상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주인집에서 먹는 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맛있습니다. 손자들이 잘 먹는 모습만 보고 있어도 할머니는 배가 부릅니다. 마지못해 음식을 넘기면서도 할머니는 멀리 떨어져서 고생하는 손자들에게 마음이 쓰여 목이 맵니다. 짧은 만남 뒤 찾아온 긴 이별. 오늘 밤 안에 주인집으로 돌아가려면 지금 떠나야 합니다. 잠소는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막내 동생의 잠자리를 봐줍니다. 이별은 늘 익숙하지 않습니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리며 형제는 집을 뒤로 합니다. 아쉬움에 막내와 할머니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순간 볼 때 나가 보지라고 이런 수고 다치는 대로 엄마가 이러면 다 알아보고 사기도 쓰고 가난 때문에 가족과 헤어진 채 남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살아가는 11살, 9살 형제는 다 함께 모여 사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를 버팁니다. 형제의 꿈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